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게임에서 이긴 사업가들이라고요. 그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업가들도 스타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. 한국도. 그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업가들이 나중에 많이 나타나길 바라요. 사업가인데 스타가 되는 경우죠. 내가 보면 이제 한국에서 대외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가 지금 있고,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사실은.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의 재벌 기업들 현재 대기업들은 누구도 자랑스럽게 나서서 이런 식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. 근데 여러분들이 커져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바라고, 미국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배타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저는 제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. 그래서 3강 시작합시다.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. 3강은. 내용 되게 작아요. 근데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은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 게 뭘 많이 팔거나 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 줄 알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규모가 작을 때는 관리와 절세에서 돈이 벌어져요. 이게 노동과 판매가 아니에요. 내가 매출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,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이 사업체가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내가 매출이 많이 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,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, 관리와 절세에서 돈을 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. 그리고 규모가 중간일 때는 부동산 변동에서 돈을 벌어요. 여기서 중간은 규모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봐야 되려나? 이때부터는 부동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. 내 매장을 갖고 있고 창고가 있고 작업장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요.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와요. 특히 외식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, 이 외식 기업이 맛집일 경우에는 이건 부동산 사업이에요.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으러 따라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맛집을 가진 여기 경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사업은 부동산에서 더 큰 돈이 벌릴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돼요. 아, 내가 부동산 사업가이구나, 동시에. 그걸 이해해야 돼요.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클 때는 신용과 성장성이 바탕이 된 PER에서 돈이 생겨요. 이거는 이제 상장을 앞두거나 매각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이 되게 중요해요.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꽤 캐시를 많이 버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, 그게 흑인들 지역에서 그 미용 서플라이 파는 분들이에요. 근데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현금을 세금 탈로 한다고 보고를 안 하거든. 그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, 그 한 달에 뭐 수입이 막 10만 불씩 이렇게 생긴다고 쳐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3만 불을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집에다 계속 모아놓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렇게 한 달에 3만 불 모아서 30몇만 불 모아놓은 이거를 갖겠다는 것 욕심 때문에 이 회사가 매각이 될 때 그게 다 빼지거든. 그럼 PER 15, 20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매각을 못해 사람들이 다. 매각하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든? 그 돈에 팔기에는.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, 그리고 이게 신용 자체가 없는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이 자체가 구조화돼서 상장을 한다든지 규모 있는 회사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요. 자기 혀를 자기가 자르는 거지.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실제로는 더 이익이에요.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. 그래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이 기준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회계법을 만들어놓고 회계 정리를 해놓고 성장성에 더 중심을 두라는 얘기예요. 이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버는 거는 그 업계에서 1등을 했대요. 내가 아까 첫 강의에서 가지 끊으라고 그랬잖아요. 산업이라는 걸 하나의 나무로 봅시다.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굵은 가지가 잠깐 분산되어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,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잡고 이걸 내 거라고 잡았어. 예를 들면 내가 외식 기업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뭐 중국집 하나는 내가 최고 잘해. 혹은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히 내가 이거는 내가 이 영역에서 내가 1등이 하는 사람들 그 가지 잡은 거예요. 근데 가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.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? 농심이 갖고 있다고. 그러니까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은 올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. 농심이 안 올리면 지금 아무도 못 올려.
요새 삼양하고 농심하고 뭐 비슷비슷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경쟁이 좀 심화돼갖고 그 1등이 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. 내가 갖는 순간 돈은 내가 만들어내거든. 거기서 버는 게 아니에요. 만드는 거예요. 우리가 도시락 업계에서 1등인데 내가 만약에 도시락을 1불 더 올린다? 시장에선 전혀 변동이 없다고요. 1불 더 올렸다고 소비자가 그날 안 사는 게 아니거든. 다 산다고. 그럼 50만 개가 팔리는데 1불을 올리면 얼마 더 버는 거예요? 그냥 50만 불이 더 들어오는 거 하루에. 그 회사의 변동성이 생기거나 만약에 물건값이 옮겨지거나 소비자층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나는 가격 경쟁권이 가진 사람은 그 시장을 변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서 1등이라는 얘기고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최강자가 된 거예요.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1등이다. 내가 가격을 옮기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. 1등이에요. 내가 만든 상품이 여기 지금 이거 명찰도 그러니까 가격을 만약에 바꾸면 누가 할까 안 할까 그다음 내년에 20% 올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못 한다고.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것 이게 사업의 최종 목표예요. 여러분의 사업 최종 목표로 봐야 돼요.